네, 개판업 운전 방송하고 또 하루 지났네요. 가양동 대주 아파트인데요. 이 앞에 다시 오고 싶은 집. 예, 참 대전에 이 핫한 골목 맛집이 많아요. 예, 가양동 대주 아파트 정문 앞에 빠레바게트 바로 옆이에요. 다시 오고 싶은 집. 가게 이름이 예쁘지 않나요? 예, 저는 가봐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을지 여러분한테 구라빵 없이 리얼 팩트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목으로 싹 꺾으면 바로 코너를 돌자마자 선이 다시 오고 싶은 집이 딱 보입니다. 빠레바게트 바로 옆이라 찾기가 쉽고, 여기는 제가 모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적극 추천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 아이고, 자꾸 소박하니 좋네. 이렇게 타시고치 메뉴는 별미살, 생장경, 홍합차, 돼지맛. 깔끔해요. 근데 여기 단골집이 많아서 그냥 이런 과메기라든지 이렇게 오징어 볶음, 이런 거를 시켜서 많이 드시네요. 저희는 이렇게 덜미스타를 좀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부계명이 얘기 많은데. 이낙연이가 그래서 또 하라고 하는 거. 당신 형은 이분이에요? 야, 고기 맛있어 보인다. 덜미스타. 이낙연이가? 아니, 이재명이가 해야지. 덜미스타이 목 덜미스타이죠? 뭐가 난리나? 목 덜미스타. 당연히 뺏어야지. 빛깔이 너무 길어. 기름꽃은 당연히 뺏어야지. 그런 것들 갖다가. 봐봐. 그 새끼는 비리가 너무 많아. 한판. 지금 봐봐, 이거. 야, 소주하고 맥주 해서 소맥 하나 말았어, 이렇게. 너 큰 돈 챙기잖아. 소맥 하나 맛있게. 아이고, 빛깔 많이. 진짜, 응? 요거만 봐도 다시 오고 싶은 집이 되네. 아, 걔는 안 돼. 안 된다는 김정민은? 봐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 나왔네. 터널.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김정일 대통령이 나와야거든? 근데 한결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와버려. 세월이 지나서 역대,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하고 따로 무명되잖아. 성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가? 저 노무현 양자가 언제고. 연구직권을 하려고 유신은 법을 만든다. 막말로 박정희 대통령 안 죽었으면 지금 박지만인가 대통령인가도 몰라, 우리나라는. 아니, 왕이지, 왕. 그게. 아니, 야, 그때는 대통령이 있었으니까. 아니요, 왕이라니까. 거기는 대통령이잖아. 요즘 나 지금 표정이도. 너는 이동을 찾아. 김정일을 찾아가지, 그지? 김정일을 찾아가자니? 김일성이. 김정일이요? 김일성이지. 김일성이 왜 죽었으니? 형, 미국이 저 20만 년을 앞세우는 바람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구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처음 됐어. 맞아. 김구가 됐으면 처음 됐어. 같이 독립운동 하고. 아니, 진짜입니다. 이게 같이 없죠. 그리고 이 몰라 내가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나라가 아무리 규정을 해놔 이게 할 수가 없어. 아, 박정희는 일본 저분들 일본 역사 나온 사람이니까. 일본 역사를 어떻게 들어가지 않냐 너?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안 되니까 손가락 크게 잡고 헬스 쓰는 분들 같고 얼마나 이 사상적인 관리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 잘못된 게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거지로 발전시킨 적 있죠. 왜? 있는 현대 정주행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진짜네 진짜 뜯겨버렸다. 응? 어, 나라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강인데요. 솔선이가 대통령 과연 어떻게 보면 이? 그리고 막 경상도 전라도로 많을 것도 없고 근데 윤보선이가 중천도 아니냐? 윤보선이가 충청도 그렇지? 나산이야. 이 충청도도 대통령이 있어.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윤보선이가 대통령 그 자초도 몰라. 잘 그거 다 몰라. 이 진짜야. 그래 이게 저 세규하고 중재야. 박정희 세규하보다는 훨씬 낫지 뭐. 내가 대표니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 훨씬 나아. 세규하는 그냥 이거 뭐 한 잔 안 먹고 먹을 수 없겠죠? 좋아 진짜. 윤보선이도 마찬가지야. 이승만이 도망가버린 게. 어우 뜨거. 이거 진짜네 진짜야. 아 제가 주인과 부모님이 왜 이러세요? 쭉쭉쭉 들어가네 그냥. 인정 하냐 못 하냐 넌 안 하지? 축구이지 왜 축구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는 껍데기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축구처럼 얘기 안 하네 얘가. 이게 형님 이제 이게 아, 찍어서 지금 이재명이가 왜 지금 웨시티 지가 대통령을 파업해가지고 다 구속시켜버린다고 한 줄 알아요? 어우. 이게 문양개발을 한 거예요, 웨시티가. 너무 맛있다, 이거. 근데 여당이잖아. 아, 너는? 그거 잡고 잡으면 그거 싫은 거 아니고 할 얘기를 하도 이 잡고 잡지도 않고 공포하고 그 잡하고는 거기서 틀리고 너는 잡하고 잡하 아니고 보수하고 진보하고 진보하고 거우트리죠. 이 보수는 문자 그대로 있는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고 좌파는 진보는 막 앞으로 나가라는 게 진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진보께서 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씨발 이 좌파 뜨거 존나고 땅값 존나고 그 잘 됐냐? 역대고 얘기 물어봐. 잘 됐다. 기득권층이 올려놨지 누가 올려놔? 그럼 서민이 땅값 올려놨어? 어? 서민이 올려놨냐고? 정말 정치를 잘못한 쪽인 거요. 이런 거 아니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했어 형 말대로. 아 잘했어. 어떻게 이 서민들이 땅값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서민들도 땅 거요. 좀 꿀 맛이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다며. 참 가지 잘못다 묻는 거 아니오. 야, 얼마 살 얘기하지 마. 야, 뭐 할 말 없으면 내 얘기. 형 얘기만 싫고. 그럼 내가 이거 한마디만 물어볼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3배를 올랐어. 노무현 얘 진짜. 올랐어. 아니 그때도 3배를 올랐다. 지금 한 1억짜리가 3억 올랐어. 근데 지금 5억짜리가 15억 올랐어. 뭐 똑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고맙습니다. 그지? 똑같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올랐다는 사람 없어. 시끄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2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올랐어. 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5억짜리가 15억으로 됐고 10억짜리가 30억 됐어.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똑같거든. 근데 지금은 우연히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는 올랐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무슨 현장이냐. 잠깐만요. 이거 봐봐. 북한에 막 그런 북한이나 대통령 막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런 거 다 나. 진짜 맛있어. 아니 잘 잘만 맛있는 거. 야 이게 미남. 형은 그럼 그렇게 잘하면 정치인이 왜 그 뭐 고통품을 옛날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즘 미남이 무슨 아니에요? 옛날식. 아니 그렇게 정치인들 잘하고 정치인이 국회의원 출마하지 왜 고통품이냐고 그렇게 따지면 아니 정치인들이 왜 뭐 이렇게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제가 먹으려고 제가 시켰고요. 너하고 얘기하면 뭐 내가 얘기한 거는 영광대야. 왜? 이놈 김지. 너는 이게 먹고 싶어. 그냥 한 거는 민간 쪽으로 가지고 싶으니. 그 좋아. 진짜. 친구 쪽으로 그 얘기하는 거고 저도 하나도 이해를 안 하더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만 무시해. 오만 무시해. 친구들하는 거 몰라도 응? 야. 나는 원래 김정숙 얘기인지 못 들어봤어. 일단 국도가 88년도에 포장될 때 제가 얘기했죠. 경상도 쪽은 군도로까지 다 포장돼 있어. 군도로까지. 군도로까지. 1번 국도. 1번 국도가 88년도에 경상도 군도. 88년도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지가 너무 시끄러운 게 영수이가 장사가 안 된대요. 진짜요? 일본국도가 87년도에 일단 나 누구는 술 먹고 오지 마야 같다고 시끄러워. 근데 맛은 기가 막히네요. 몇 개들이에요? 그런 것이 전라도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게 뜯어. 막걸리 하나 더 주고. 우리 엄마가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게 막 정치이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아? 오늘 좋아한다고요? 아니, 아니, 형은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안 근데 오늘 전화를 안 하더라고. 내가 했거든? 그랬더니. 잠깐 찍어서. 아까 개 막, 개하고. 아, 형님은 그냥 떨어지고 안 힘들고. 아, 형은 이제 돈 먹어요. 그냥 먹어. 형 차갑 같더라고, 얘한테. 차 있더라고. 얘한테 차 있어. 이거 대리운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뭐어 여전히 막걸리를 안 들고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던데. 물이에요? 이게 소주예요? 아, 깜짝 놀랐네. 아우, 이게 소주 잔 이름은 챔피언이거든요. 술 먹고 다니지 마요. 이게 소주였으면 360도 같은 인사드려야 돼요. 술 먹고 말 돼가지고 평생 인사드려야지. 젊어가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거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요.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혀버렸어.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90% 이상. 똑같다.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없어. 우리나라가, 이따가, 북대중 부담이 충청도. 아니, 속적이 되게 맛있는데. 아, 충청도 어쩐다고? 아니, 딴 데는 짠데, 좀 뭐랄까, 달콤해. 속젓이 진짜 최고 잘 됐어. 속젓 게 진짜 막 요즘 트렌드 너무 짠데. 내가 국도 이 얘기 잠깐 해줄게. 진짜 너 얘기하지 마. 나 치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어, 나한테 뭐라고 네. 이렇게 좋아 진짜. 자, 아니 고기만 나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사장님 보는데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저희는 우리 그냥 우리 사장님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이때 오 맛있는 게 좋아했죠. 경비 들어왔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안 믿어? 이 형 같지? 어, 장인 언제 들어왔어요? 경기가 올 때? 이 형 소스가 맛있네요. 경기가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어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형이 나 시골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다면 형 믿어 안 믿어? 한번 얘기 봐봐. 만약 옛날 전자 어? 우리는 버스도 없었어. 그냥 나는 8km 정도 되는데 걸어다니고 3km 정도 걸어다니고 짱말했어. 그럼 대평소 공중 의당장 중앙에서 전이 가는 데 있잖아. 하람장은 산거 딴 거. 너 천안 쪽까지 갔네. 그래야. 내가 걸어다니는 사람 내가. 예. 막상 막상 일이 왜 차 있으면 차 타고 가야잖아. 그지 막상. 형 때는. 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그게 형 때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때는 거기가 우리는 이제 큰 길을 이제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신장로라 했어요. 신장로, 충청도 신장로라고 해요. 응, 그래서 자꾸 막 버스가 다니면 페이먼 장아를 바깥에 밀려난가를 막 이렇게 안다 넣은 거를 울력이라 했어. 울력. 너 울력 안 가봤지? 너는? 난 가봤어요. 45층이 막창 1인분만. 울력을 가봤는데 그때는 내가 왜 이걸 울력을 나가야 되냐고 뭐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뭐라는 거 아니야? 응, 나라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영현이야 우리. 근데 이제 요즘은 살만 하잖아. 나라에서 하는 일을 안 해. 왜? 안 한다니까. 진짜요? 89km 되는 데를 2학년 때까지 걸어다녔어? 2학년 그렇게 대표니까? 아 매일 학교를 보니까 여기 매일 학교 가는 거. 나도 우리 학교 뭐 걸어다니는데 89km 가까우니까 89km 뭔데 거기 얼마 안 된다고 정도 얼마 안 된다며. 근데 우리 동네 학교에 3km요 우리 있어. 양 부모로 양이 더 시골이고 그러니까 풍산으로 견자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옛날에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말이지 집에서 걸어가잖아.
고모가 거기 살았거든. 그 아침에 걸어가면 거기만 점심 때가 넘어. 인생고기. 고모가 그것도 옛날에 그러니까 고문에 뭐가 막 그냥 굉장히 거기였잖아. 우리 그때만 해도 거기서 점심 먹고도 이제 검찰을 가는 게 아버지 있었어. 내가 문제는 그때는 조금 안 근데 이제 형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그 시절 이게 이제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 집 그 부하 문포를 걸어다닌다. 그래갖고 얘가 지금 이제 나이 뭐가 그렇게 재보니까 38kg 야 이거 더 좋은 거죠. 38kg 공무가 공무가 좀 못 살아. 아 좋네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니까 걸어가면 점심 때 넘어가고 도착이야. 8km 걸어가야 한다니까. 거의 말이야. 내가 아까 얘는 미안해서 이렇게만 나와야 되나? 얼굴 안 나와요? 예, 음식이 중요하지. 어이, 얘 내가 지금 이쁜 얼굴을 좀 봐. 우리 예쁘신 분들 섭외 안 해요. 아니, 민간에 붙여달라고. 예, 먹고 있어요, 이거. 막차에 생막창 게 어디 있지? 다시 오고 싶습니다. 나보다 열방 건물판 형님이 먹어야 하겠지. 근데 나 그냥 안 가는 거야. 막 그래요. 아니 진짜. 예, 저도 이제 이쪽 골동에 저는 이제 회장님은 그래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뭐랄까 좀 이제 중지만 저는 이제 생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근데 회장님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뭐 근데 쿨하게 얘기하면은 아들 뻘밖에 안 돼, 저도요. 근데. 형님은 몇 살인데? 제가 저희 어른 모시고 살고, 회장님, 저희 집에. 아니, 몇 살이에요? 제가 우리, 큰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예, 근데. 제가,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그런 이유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근데 병원에 누워 계시면, 아이, 어르신이죠. 움직이고, 대화하고, 약수 잡고 하는 건 새벽이에요. 저는, 우리 회장님한테도 그냥 뭐 형이 한 표현 안 해요. 회장님 왜냐면 그 우리 업종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형님이시니까. 근데 그 형님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70대 전후한 형님들 같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많으세요. 아이고 어르신 했다가는 막 귓방망이 압사되니까 12대 맞아요. 나 지금 앞으로 30년 넘어도 너 뒤질래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열정과 그 에너지는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같이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큰형님도 친구나 후배들이 병원 가서 명문하고 뭐 하면 에너지 떨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막 새로운 걸 뭐 시작하고 아니 나이 70 넘어서도 사업을 시작하고 오늘 멋있잖아요. 망하면 어때요 그거. 아, 망하면 어떠냐고요. 뭐 1억이든 2억이든 망하면 어때. 근데 그 평생의 노하우로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즐겁게 하시더라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두려움에 또 애들 눈치에 또 집에 눈치에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회장님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저는 속마음이지만 형처럼 생각해. 왜냐하면 개구장이에요. 그냥 막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내가 손해봐도 내가 했으면 내가 재밌게 잘 벌어도 아이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참 좀 내가 더 재밌게 해야지 이런 좀 이런 개구진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냥 나이 들수록 벼가 익어서 누군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존중한다는 건 마음이고 인성이지만 들수록 개구져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사시고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그냥 형 이게 뭐요? 막창 제가 1인분만 좀 거달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 다시 오고 싶은지 제가 커트 영상 찍는데 저는 이제 오춘봉 휴머니즘 해서 이제 생업은 골동품 경매를 이제 회장님 너무 저를 잘 알고 생업이 전 대전에서 MBC 방송다워 이렇게 나름 이렇게 골목 맛집을 다니는 그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한참 동행이지만 제 세대 이제 40대 50대 30대 친구들한테는 제가 야구장 가면 한 몇십 명이면 쫓아올 정도로 되는 동생이에요. 예. 딱 봐도 그냥 그 그냥 동네 구멍가게 그냥 안에 범당치나 예. 예. 그 회장님도 제가 제 소개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제 막내 열심히 하네 잘하네 하고
잠깐 아바하고 얘기하시더니 딱 캐칭하시더라고. 잠깐 밥 한 끼 먹자. 아니, 나는 네. 우리 형은 그 센스가 있어요. 동생을 불러준 아까 예. 또 한 사람 우리보다 더 연배요. 예. 전부다는 동생이지만 아. 왔다 가겠어. 근데 저번에도 그냥만 경찰 공무원이라니까. 예. 회장님 다리 넓으셔서 왔다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사춘이가 애에서 이렇게 알고 지는데 자네가 이렇게 형 가졌다고 일로 형 일로 오세요 하면 안 와 오면 근데 형이 오라 하면 무조건 와야 돼. 아니 저도 공주 가서 일본인데 회장님이 자주 안 회장님이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치킨에 그냥 뭐 막걸리 소자를 먹자 하고 치킨집 회장님 다 같이 이런 데 가서 이제 먹는 거 좋아해요. 여기도 사실은 얼마나 좋아해. 저 이런 게 좋은데 그 오늘 이제 회장님 혼자이신 줄 알고 이제 얼른 도서관에 왔는데 뭐 선배님 계셔서 그 저 초면이지만 그래도 작은 마음이라 선물 들고 그냥 마음이 그건 마음이고 나중에 회장님 저 이 막걸리 선물은 예. 크고 적고를 그런 거 고마운 거예요. 막걸리 한잔 마실 때 그냥 뭐 안주도 안 드셔요. 뭘 마시는 데 가도 조금만 이래 먹지 안 먹어요. 안만 우리도 안 먹어. 저한테는 야 오감독 좀 맛있는 시켜 좋은 거 시켰는데 그냥 이만큼만 드세요 그냥. 그냥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나 이제 치킨집이나 이렇게. 이게 봐봐. 이게 우리는 이렇게 쪼만하잖아. 몸이야 아, 크지. 예. 응? 그리고 저기 고기 한 잔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제 한 잔. 아이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예. 우리 친구가 오늘은 좀 얌전을 빼네. 예. 술을 먹으면 기본 10병이요 이거. 아. 근데 우리가 그건 안 맞아.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뻔하다 뒤져버려. 저는 반대로 우리 형님하고는 자제하게 저는 소주를 저는 지금 1년 365일 매일 술 먹는 방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소주 한 3병 정도는 365일 매일 먹고 있는데 하루 안 쉬고 일을 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근데 대신에 저는 요리를 또 한 10년 이상 해서 해장을 복질이나 어제도 서울 용산 가서 삼각집이랑 생태 전문점 가는데 그냥 대접으로 국물 마셔버렸어요.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숙취를 풀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해장 기술이 많아요. 이거 멸치 매운 꽃에다 멸치 볶은 거거든. 이거 먹어봐봐. 이거 닭가랑이 맛이 딱 우리 입맛이야. 먹어봐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거 소개했는데 상업용 반찬이나 집반찬 딱 그 얘기하는데 저도 요리를 하는 집반찬은 없어요. 근데 몇번 해갖고 싸워. 볼게요. 이 정도 이제 반찬 전문점 가면 5,000원 받아도 이게 살 정도 반찬 맛이 되지. 그럼 이모님이 손맛이, 저는, 우리 현미는, 제가 한번, 진짜로 돈이 아니라, 2년 됐으니 제가 초대하고 싶은 게 식당이 있어요. 제 식당. 근데 여기보다 반만이 아니에요. 근데 코고 쩡구가 뭐가 중요해요. 맛있는 게 우리 저 친누나 천재 누나인데 연배는 형님보다 조금 어려요. 근데 누나가 전라도 남도 손맛인데 반찬이 그냥 3개 줘요. 근데 3개가 소주 5병 먹어도 너무 좋아요. 남도 손맛 그냥 남들이 젓갈 냄새가 싫다고 하는데 향긋함이 달콤하지 못해 그냥 이 고기를 구워도 고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반찬하고 조물조물 손으로 고쳐온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북 전남을 한 6년 차 영업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젓갈 매니아고 남도 매니아고 뭐 진도 백반이라든지 뭐 광주의 육전에 이런 거 수도 없이 먹었고 그냥 대한민국의 음식은 전북 말고 남도 음식이면 남도 음식이에요. 이제 남들은 아는 거 전라도 음식이라는데 사실은 남도 음식, 광주 기주로 목포라든지 해남이라든지 밑에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전라도에도 이 북도사람이야. 정확히 어디냐? 내장산 알지? 알죠. 정읍이나 뭐 저 우리 이 친구나 나는 정읍이야 고향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이고 네, 진짜 뭐
소위 말해서 50년지기, 막 60년지기, 그냥 뼛속까지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응?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어보잖아. 예. 야, 석당아, 여기 갔다 이리 와봐라. 그럼 야도 뭐라 하면, 야, 갔다, 야. 또 야가 반대로, 야, 석당아, 너 이리 와봐. 야, 뭐. 왜? 입맛이 또 딱딱할 수밖에 예. 없지. 어릴 때부터 거기서 딱딱하니까. 예. 근데, 맨 처음에 이재 형이 여기를 죽이려 어? 왜? 뭐를 섞이냐? 여기가 갈비 진짜 많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 이거 소갈비 그냥 이거 갈비라고 이모님 이거 소갈비죠? 어떤 거? 갈비가 이거 막창이 소막창이죠? 돼지막창 아니잖아 소막창 아 돼지막창 아니 소막창을 지었네 내가 세상에 내가 집밥 갈비먹어 이렇게 받는 건 낙도 있는 집이네 어쩌려고 옛날에 저기 상 이 형 나무 잘 붙여 근데 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수정 아저씨도 이거 소막창, 소막창. 형 오광을 갖고 지금. 오, 딱 버섯이 한 잔 할게요. 아,